봉투에 넷플릭스 DVD가 담겨서 집에 배달된 그 장면입니다. 이런 서비스였어요. 우편봉투에 DVD 넣어서 집에 배달해주는 거. 그런데 이게 혁신적으로 보이세요? 봉투에 DVD 담아가지고 집에 보내준 건데, 이 서비스로 시작한 넷플릭스란 기업이 전 세계 방송, 통신, 영화업계를 다 뒤흔드는 그런 기업이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안녕하세요. 텔레비전 뭘로 보세요? 혹시 넷플릭스로 보는 분들 계세요? 넷플릭스가 미국 기업인데요. 혁신적인 기업 같으세요? 아니면 아닌 것 같으세요? 지금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의 안방에 있는 텔레비전 안으로도 들어오고, 여러분들의 모바일 폰 안으로도 들어오고, 태블릿 PC 안으로도 들어와서 방송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영화 업계까지 뒤흔들고 있죠. 하우스 오브 카드, 옥자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달고 나와서 굉장히 선풍적인 화제를 끌기도 했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한 혁신 기업인 것 같죠.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봉투에 넷플릭스 DVD가 담겨서 집에 배달된 그 장면입니다. 제가 2003년에 미국에 유학하러 가가지고 넷플릭스를 처음 만났었는데요. 이런 서비스였어요. 우편 봉투에 DVD 넣어서 집에 배달해주는 거. 그리고 굉장히 편리한 게 DVD를 그 봉투 안에 다시 넣어가지고 싹 붙여서 우편함에 넣어놓으면 바로 반납이 됩니다. 당시만 해도 저희 아이가 어려서 이 비디오를 빌려다가 아이하고 보는 걸 굉장히 재미있어 했는데, 비디오를 빌리러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블록버스터 비디오라는 굉장히 유명한 비디오 체인이 우리 동네에도 있었는데요. 점원하고 얘기하면서 빌려야 되는데 너무 낯선 문화고 언어도 낯서니까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2박 3일 만에 반납해야 돼요. 근데 넷플릭스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회원 가입한 다음에 비디오 하나 빌려서 집에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 반납하면은 새로 하나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였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은 아시다시피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이 습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혁신적으로 보이세요? 봉투에 DVD 담아가지고 집에 보내준 건데, 이게 지금처럼 이 서비스로 시작한 넷플릭스란 기업이 전 세계 방송, 통신, 영화업계를 다 뒤흔드는 그런 기업이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이 소득의 미래라는 책의 11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책에 안 나온 이야기도 좀 해드릴게요. 넷플릭스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기사를 보시면은 지금 요 모바일 동영상 앱에서 뭐가 잘 나가고 있는지 보여준 기사예요. 미디어오늘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유튜브로 이 영상 보고 계시죠? 유튜브가 다 1위입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뭐 세대별로 다 봐도 1등은 다 유튜브인데요. 그 다음이 놀라워요. 20대 넷플릭스 2등, 30대 넷플릭스 3등, 40대 넷플릭스 5등. 넷플릭스로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죠. 유료 서비스인데. 게다가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구글에서 넷플릭스 주가를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넷플릭스 주가니까 쉐어 프라이스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것 같네요. 네, 여기 나오네요. 320달러예요. 오늘 현재 12월 18일 현재. 근데 최대한 옛날부터 볼게요. 제가 미국에 있었던 데가 2003년이었는데 그때 1달러, 2달러 계속 이렇게 돌파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얼마죠? 320달러니까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가장 높을 때는 이렇게 400달러 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디즈니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거대 기업들이 넷플릭스 비슷하게 인터넷으로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것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경쟁이 심해진 상태라 주가가 좀 떨어졌죠. 어쨌든 엄청나게 성장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성장이 어떻게 된 거냐? 기본적으로 2007년에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굉장히 혁신적인 방송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을 때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 그 DVD 우편 서비스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거예요. 그 우편 서비스 때문에 블록버스터 비디오라는 미국에서 가장 큰 비디오 체인은 2010년에 파산을 하고 말 정도로 굉장히 성공하는데요. 사실은 미국 정부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이게 혁신에 있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는 넷플릭스에 그 DVD를 보내주고 반납할 수 있는 그 서비스, 리턴 서비스, 왕복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그 우편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데 이용자의 97%가 넷플릭스입니다. 사실 넷플릭스라는 기업 하나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나 마찬가지였어요. 게다가 요금은 터무니없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이걸 한번 보세요. 2007년의 기사입니다. GD넷에 나온 기사인데요. US Postal Service, 미국 우체국이죠. 미국 우체국은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소유하고 있지만 이 별도의 기관인데, 여기서 넷플릭스에다가
어이구, 우리 너무 힘들다. 너무 많은 일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넷플릭스의 리턴 DVD 서비스가 미국이라는 국가에 엄청난 비용을 물리고 있다. 라고 얘기, 이미 이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이 기사는 와이어드의 2007년 12월 10일에 나온 기사죠. USPS, 이게 미국 우체국입니다. 넷플릭스 DVD 메일 이 서비스에 17%를 요금을 더 매겨야 되겠다. 우체국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끊임없이 우체국에서는 너무 많은 적자를 보니까 넷플릭스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요금을 올리거나 뭔가 서비스를 덜 쓰게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어떤 이 계산에 따르면 연간 220억 원을 미국 우체국이,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넷플릭스에 그냥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 서비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가 없거나 요금이 크게 오른다면 넷플릭스 이익이 3분의 1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 법원은 끊임없이 넷플릭스 편을 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넷플릭스는 아주 안정된 캐시를, 아주 안정된 현금을 그 DVD 리턴 서비스에서 벌어들일 수 있었고요. 연간 500억 원 정도의 안정적인 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위험해 보이는 불확실한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 먼저 뛰어들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게 없었더라면 후발주자이고 신생기업인 넷플릭스가 이렇게 위험한 서비스에 디즈니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 제치고 먼저 뛰어들 수는 없었을 것이고 미국의 혁신은 훨씬 속도가 느려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넷플릭스라는 기업을 통해서 기업의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봤는데요. 이 봉투에 담긴 DVD 하나가 지금 방송통신업계를 다 흔드는 이 혁신을 일으키는 데는 그 뒤에 미국 정부에 굉장히 큰 도움이 있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라요. 봉투에 담긴 DVD를 보고 누가 지금의 넷플릭스를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주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서 시장을 뒤흔들고 블록버스터 같은 이 기존에 있던 기업을 흔들게 될때 이게 만약에 미래를 보여주는 혁신이라면 정부가 나서서 그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국가에서는 이런 혁신이 일어났다. 아마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일어나지 않겠죠. 이런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더 나가서 우리 경제하고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성공한 배경에도 1970년대, 80년대, 어쩌면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국가가 나서서 이 기업들의 길을 열어준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에서는 CDMA 기술을 국가가 나서서 표준을 만들고 투자해서 연구개발을 만들어서 우리가 통신 서비스의 강국이 되면서 또 스마트폰 강국이 되도록 길을 열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자동차, 철강 이런 업종에서 정부가 나서서 먼저 차관을 가지고 투자해 줌으로써 기업을 키웠다는 점은 이미 다 입증되어 있는 사실이죠. 지금의 재벌 기업들, 수출 대기업들 모두 그렇게 형성된 거죠. 혁신이란 것은 처음엔 사소해 보이지만 나중에 굉장히 창대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이런 점을 오늘 이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